안녕하십니까. VPN 연결을 위한 시네마 RC 서버와 스켈런스 SG기로의 컨피그레이션을 보여드릴 지멘스의 이준호입니다. 먼저 시네마 RC의 동작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네마 RC는 서비스 테크니션과 공장의 머신들을 VPN으로 연결시켜 주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으로 외부에서 머신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해당 머신의 컨피그레이션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머신이 속해 있는 서브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IP 기반으로 서비스 테크니션과 머신이 시네마 RC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그후 서티피켓 또는 핑거프린트 방식의 인증 과정을 거쳐 VPN 연결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인증서를 통하여 서비스 테크니션이 접속할 수 있는 머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뒤에 보여드릴 시네마 RC와 스켈런스 SG기로의 컨피그레이션 영상에서 사용된 장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품명 끝에 붙은 버전 정보는 이후 보여드릴 영상에서 실제 사용한 장비의 버전입니다. 시네마 RC 서버는 원격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각각 떨어져 있는 사이트들을 VPN을 통하여 연결시켜 주는 서버입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총 4명의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최대 1024명의 사용자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네마 RC 클라이언트는 오토 컨피그레이션 인터페이스로 시네마 RC 서버와의 연결을 도와주며 터널 인크립션 방식으로는 오픈 VPN을 사용합니다. 스켈러스 SU기로는 디지털 인 아웃풋 용도의 포트 1개와 RJ45 타입의 이더넷 포트 5개를 지원하는 스위치로 VPN과 파이어월을 통하여 산업용 통신의 보안을 높여주며 추가적으로 NAT 및 NAPT 기능 또한 지원합니다. 시네마 RC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키 플러그가 반드시 삽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시네마 RC 키 플러그는 SU기로에 삽입되어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라는 점은 C 플러그와 동일하나 시네마 RC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C 플러그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플러그가 SU기로에 삽입되어져야만 시네마 RC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켈런스 XB208은 8개의 RJ45 타입 포트와 1개의 콘솔 포트를 가지고 있는 Managed L2 스위치로 IEC 62443-4-2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 시네마 RC 서버 셋업에 관한 영상의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인 A, B 사이트가 있고, B 사이트에서 서비스 테크니션이 시네마 RC 클라이언트 또는 오픈 VPN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A 사이트에 있는 스켈런스 XB208 서브넷에 접속하여 그 뒷단에 있을 PLC 및 머신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스켈런스 XB208은 스켈런스 SU기로와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네마 RC 서버와 스켈런스 SU기로 또한 마찬가지로 이더넷 케이블로 각각 라우터 A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컨피그레이션과 인증 과정이 끝났다면 다음과 같은 VPN 터널이 구축될 것이며, 이를 통해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전송하여 머신을 유지, 보수할 수 있습니다. 시네마 RC 서버는 SU기로와 같은 사이트에 속해 있을 필요가 없지만 파라미터들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동일 서브넷 상에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네마 RC 및 스켈런스 SU기로의 셋업 방법부터 VPN 연결을 위한 기초 컨피그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OS가 있는 PC에 설치 시 하드디스크가 포맷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VM 스테이션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또는 다운받으신 시네마 RC의 ISO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리눅스로 설정 후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시네마 RC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60GB의 디스크가 할당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호스트의 네트워크 커넥션을 게스트가 카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커넥션에서 브릿지드를 선택해 주시고 머신을 실행시켜 주세요. 가상 머신을 실행시키신 후 인스톨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ccept, OK, OK를 클릭하신 후 IP를 입력하시되 현재 공인 IP가 아닌 사설 IP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 IP 또한 입력하여 주십시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것입니다. 핑을 날려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WBM에 접속하여 보겠습니다.
초기 아이디는 어드민이며 후에 반드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버의 업그레이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설치하셨던 버전은 1.3 버전으로 현재 최신 버전은 보시다시피 2.1입니다. 1.3에서 2.1로의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2.0을 거치셔야 합니다. 먼저 2.0 버전을 선택한 후 임포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CinemaRC 서버가 재시작되며 현재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정보가 표시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WVM을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을 보면 2.0.1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목표했던 버전인 2.1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파일을 선택하신 후 2.1 이미지를 선택하신 후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원했던 버전인 2.1로의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WVM에 다시 접속하여 보겠습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 시스템 오버뷰를 보시면 현재 버전이 2.1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초기 설치 시 가까운 공유기의 서브넷에 설치하였지만 이제는 A 사이트에 설치할 것이므로 해당하는 IP를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A 사이트의 공유기의 IP, 즉 디폴트 게이트웨이 IP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서버가 NAT 되어 있으므로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WAN IP에는 공인 IP를 입력하도록 하여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DNS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DNS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 세팅에서 저는 9595번 포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NTP 서버를 설정하여 보겠습니다. 무료 NTP 서버인 타임보라넷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보라넷의 IP를 알기 위하여 핑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P를 복사하신 후 Primary NTP 서버에 붙여넣으신 후 Save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 설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버튼을 누르셔서 디바이스 세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당 디바이스 네임과 패스워드는 후에 디바이스에서 서버와 인증을 시작할 때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Type은 Scalance S615를 선택하겠습니다. Location은 해당 디바이스의 위치로 저는 쇼룸 1층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에는 해당 장비 뒷단에 있는 XB208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VPN 프로토콜로는 OpenVPN을 사용할 것이며, 그룹 세팅에서 Participant Group, 즉 VPN 유저 그룹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세팅입니다. 현재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로 체크하였고, 서브넷 네임을 저는 쇼룸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티시펀트 그룹을 VPN 유저로 추가하고, 서브넷의 IP, 즉 10.0.7.0을 입력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24로 하겠습니다. NAT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None으로 냅둘 것이며, 해당 노드, 즉 XB208을 추가하고 해당 노드의 IP, 즉 10.0.7.11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티시먼트 그룹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디바이스가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디바이스를 사용할 유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reate 버튼을 클릭하시고 유저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Example로 하겠습니다. 기타 정보를 입력하신 후 Next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Example 유저에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 해당 유저의 역할, 즉 저는 VPN 유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를 누르신 후 그룹 멤버십, 저는 노멀 유저를 디폴트로 냅둔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PN 커넥션 모드에서 공인 IP를 치시고 포트에는 WBM 포트가 아닌 OpenVPN 포트를 입력하시며 TCP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는 CinemaRC 클라이언트의 백업을 위한 용도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UDP를 사용하지만 TCP 또한 설정한 것으로 후에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이그젠플 유저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서버와 연결될 SU기로를 컨피그하겠습니다. SU기로는 디폴트 IP로 192.168.1.1을 가짐으로 PC의 IP를 동일 서브넷상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192.168.1.100 서브넷을 24로 하겠습니다. 설정을 저장하신 후 연결이 되었는지 핑을 날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라이가 온 것을 보니 연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클랜스 SG로의 WBM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G로의 WBM 디폴트 ID 및 패스워드는 각각 어드민, 어드민으로 이며 로그인 후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스클랜스 SG로의 IP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B208의 IP가 10.0.7.111이므로 동일 서브넷에 속하도록 인터널 IP를 10으로 하겠습니다. 익스터널 IP는 외부에서 접속할, 즉 서버 쪽으로 연결될 포트로 라우터 서브넷에 속하도록 IP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192.168.10.125로 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이며 DHCP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로스 IP 어드레스는 라우터의 IP, 즉 192.168.10.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후 넥스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컨피거입니다. 시네마 RC 서버와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NTP 클라이언트를 체크하신 후 대한민국 타임존인 플러스 9를 입력하신 후 타임 브라넷의 IP 주소를 찾기 위하여 CMD 창에 핑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를 복사하신 후 NTP 서버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Select를 체크하신 후 Next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DDNS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RC 어드레스란에 CinemaRC의 공인 IP 주소를 입력하시고 포트란에 OpenVPN 포트가 아닌 WBM 포트, 즉 959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Verification 타입으로는 핑거프린트 방식과 CA30 방식이 있지만 저는 핑거프린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여신 후 디바이스 란에 핑거프린트를 복사하신 후 SU기로의 핑거프린트 란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디바이스 아이디는 이전 설정하셨던 아이디, 즉 저는 2를 입력하면 되고 패스워드에는 마찬가지로 이전에 설정하셨던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후 나머지는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스머리 란에서 본인이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하신 후 Previous를 누르셔서 Cinema RC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신 후 Next를 클릭하신 후 Set Valu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정하신 후 Information에 Cinema RC에 들어가시면 현재 스테이트가 펜딩 중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스테이터스가 펜딩에서 Established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스테이터스가 pending에서 established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CinemaRC 클라이언트를 통해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 화면이 UDP, TCP 포트를 모두 설정했을 때 화면이며, 우측 화면은 UDP 포트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UDP, TCP 포트를 모두 설정했을 때의 속도가 UDP 포트만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을 때 속도보다 훨씬 빠르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